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건 뭘까요? 아이스커피, 냉면, 콩국수,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얼음을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얼음은 완전 필수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집 냉장고는 사이즈도 작지만 냉동실에 얼음을 얼리면 뭔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필요할 때마다 편의점에서 얼음을 사 먹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얼음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별의별 안 좋은 걸 다 먹으면서 꼭 이럴 때만 따지게 되죠. 오늘은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얼음을 만들 수 있는 알리제빙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가 그동안 봤던 제빙기는 보통 시대에 많이 뒤떨어지는 촌스럽고 투박한 디자인이 많았는데요. 와, 이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주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 숨겨둘 필요 없이 주방에 두고 사용해도 되겠죠. 집에서 얼음을 만들어 먹는다고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제빙기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세균이 범벅된 얼음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관리의 문제인데요. 청소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이런 느낌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빙기는 정말 빠짐없이 청소가 가능합니다. 풀오픈 개폐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냥 싹 다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꼭 보셔야 합니다. 컨트롤 패널까지 모두 열리기 때문에 제빙봉부터 안 보이는 곳까지 모두 청소가 가능합니다. 곰팡이나 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제품의 소재입니다. 먹는 얼음을 만드는 제빙기인데 소재가 안전하지 않다면 이것도 문제인데요. 알리제빙기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PP 소재로 되어 있고 안정성 테스트까지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 정도면 믿고 사용할 수 있겠죠. 제품 내부를 보면 제빙봉이 보이는데요. 외부 온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제품은 7분 30초마다 총알 형태의 얼음 9개를 만들 수 있고 하루 최대 15kg의 얼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형 제품에서 만들어지는 총알 형태의 얼음은 기포가 너무 많아서 단단하지 않고 쉽게 녹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알 형태의 얼음은 다 그런가 싶었는데 이것도 기술 문제인 건지 알리제빙기의 얼음은 급속제빙이 돼서 조밀하고 단단합니다. 쉽게 녹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얼음 모양이 같다고 품질까지 같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지름이 2cm 정도 되는 큰 사이즈 얼음과 1.5cm 정도인 작은 얼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정말 단단한 얼음이 만들어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들어진 얼음을 보니까 기포가 많아서 쉽게 녹고 부서지는 얼음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제빙 시간도 7분 30초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급속제빙이라는 말처럼 얼음이 진짜 빨리 만들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처음 만들어진 얼음은 모두 버렸는데요. 물이 흐르면서 먼지나 내부에 있는 이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진 얼음은 모두 버리고 물을 교체한 다음 다시 얼음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작은 얼음과 큰 얼음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인데요. 차이가 크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작은 얼음보다는 그냥 큰 얼음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작은 얼음은 아이들이 먹을 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품은 냉장고가 아니기 때문에 얼음을 오래 보관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균이 증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음을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품 사용법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 상단 덮개를 열고 얼음통을 빼낸 다음 내부를 보면 맥스라고 적혀있는 수위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넘지 않도록 정수된 물이나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얼음통을 다시 넣은 다음 덮개를 닫아주면 얼음을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컨트롤 패널을 보면 버튼 두 개와 표시등이 보이는데요. 표시등을 통해서 현재 제빙기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물 부족 표시등, 얼음이 가득 찼다는 표시등, 전원, 작은 얼음, 큰 얼음 이렇게 다섯 개의 표시등이 있는데요. 제품 내부에 센서가 있어서 얼음이 가득 차거나 물이 부족하면 표시등이 켜지고 작동을 멈춥니다. 얼음을 만들 때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얼음 크기를 선택하면 제빙이 시작됩니다. 처음 만들어진 얼음은 물이 충분히 차가워지지 않아서 그런지 작고 얇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고장이 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세 번째 정도부터는 제대로 된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청소는 그냥 모든 덮개를 열고 하면 됩니다. 상단 덮개와 컨트롤 패널을 열고 부드러운 스펀지나 솔을 사용해서 닦아주면 되는데요. 내부에 있는 물을 빼내는 게 아주 일이겠죠. 하단을 보면 배수구가 있어서 배수구 마개를 열면 내부에 있는 물을 아주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품을 소개하면 캠핑을 갈 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제품의 소비 전력이 150W 정도니까 캠핑용 휴대용 배터리가 있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을 가서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죠. 예전에는 얼음을 보통 여름에 사용했지만 요즘은 사계절 내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제빙기가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깨끗한 얼음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빙기는 관리가 안 되면 정말 문제인데요. 알리 제빙기는 구석구석 모두 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AS는 어떨까요? 고장이 나면 정말 문제인데요. 다행히 1년간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